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번에 불러주셨던 화성에 위치한 마산교회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 영상 제작을 의뢰를 주셔서 촬영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스케치 영상 제작 과정 후기와 스케치 영상 제작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보고 영상 마지막에 결과물도 함께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스케치 영상 제작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의뢰를 받을 때 스케치 영상 하면 분량이 3분 정도 되는데 행사 전날에 영상 분량이 10분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 촬영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1인 영상 제작자로서 저 이외에 다른 인력이 필요할 때 직원을 데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함께 자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드리는 편입니다. 작게나마 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작아 보여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언젠가 저에게 더 나쁘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도 함께 의뢰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세팅을 동영상 모드가 아닌 앱모드로 놓고 필드 모니터로 크리에이티브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중요한 장면을 찍을 때 해당 장면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영상 인서트를 10초에서 20초 이상 가져가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라이와 카메라를 하나도 가져와서 풀 영상도 찍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원캠에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촬영 조끼를 입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맞춤 제작하는데 네이버 쇼핑에다가 작업용 조끼 검색하시면 2-3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케치 영상의 팁은 주로 행사나 축제의 경우 2470 GM2를 쓰면서 망원을 쓸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표정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24mm 광각을 쓸 때는 행사장이 비어있지 않고 사람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장면을 찍으려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인서트에 몰입되어 있더라도 행사 도중에 놓치면 안 되는 임팩트 있는 장면에서는 빠르게 돌아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트라이보다 짐벌 촬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동이 많고 공간을 많이 누벼야 되는 행사 스케치의 경우는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 분위기로 맞추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같은 장면에서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색이 누르거나 파랗거나가 따로 놀지 않도록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분위기에 잘 맞는 장면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잘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을 누벼야 되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짐을 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는 장비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 백팩 안에는 여분의 배터리와 오즈모 포켓을 놓을 곳 그리고 혹시나 인터뷰 촬영을 대비한 무선 마이크 외에는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식순을 파악하기 위한 팜플렛도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결국 대단하게 참고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는 항상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일어납니다. 중간에 아래로 내려가서 커팅식을 급하게 촬영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도 전혀 당황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알고 있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행동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스케치 영상 촬영할 때는 항상 나는 베테랑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언가 돌발 변수 상황이 생겼는데 카메라 감독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면 피사체와 클라이언트들에게도 그 불안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잘 모르는 상황이 생겨도 몸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내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촬영할 때는 ISO를 오토로 두고 노출을 플러스 2 정도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사장의 조명에 따라 한 곳만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도드라지는 부분, 너무 밝은 부분이 따로따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을 수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ISO를 오토로 맞추는 게 좀 더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클립들을 일일이 다 노출 보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성 방안을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 홍보를 하자면 이 역시 행사가 7월 14일 오후 4시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당일에 편집을 모두 끝내드렸습니다. 제가 최고의 영상 감독은 아니지만 빠르고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나름 강점이 있고 제가 아직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점에 비해서 단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상 프리랜서가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는데요. 저 역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집구석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입장에서 주변에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저의 긍정적인 면을 봐주시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직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우울증이 씻은 듯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우울증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우울증이 걸렸을 때 가장 공감되는 증상이 세상이 회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감정이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없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어떠한 감정도 무덤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아무튼 어느 순간 우울증이 씻은 듯 나은 듯 이후로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내면의 감정을 많이 찾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실제로 이따가 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는 무교이지만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공연하는 장면에서 뒤에서 한 신도분께서 아이들이 좀 더 율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율동도 뒤에서 추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없이 무언가 삶에 대해서 치열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찬호울 영상을 아시나요? 거기서 찬호울 아버지께서 노을이를 옆에다가 두고 우리는 언젠가 잊혀질 거라는 그 순간이 와도 잊혀짐에 대해 슬퍼하기보다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아이에게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감정이 들었는데 아무튼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선이 아직은 좀 무뎌도 새록새록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제작했던 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1인 영상 제작자 그냥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